네,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종종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은 친구를 봐라 이런 얘기가 있죠. 주식시장의 친구는 뭐 환율, 외환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채권, 금리에 원자재까지 포함이 됩니다. 친구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머니 인사이트고요.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정명수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해외 쪽의 경제 지표는 들쑥날쑥거립니다. 네. 종잡기가 어렵고 이것은 비단 우리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원자재 시장도 기준을 못 잡으니까 우왕좌왕거리거든요. 특히 금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을 주고 있는데 자 이를 두고서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양적 완화 같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부양 조치가 약발이 다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런 문제를 촉발시킨 중국의 1분기 GDP 부분일 건데요.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최근에 보면은 약간 그 온도가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런 흐름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 예상 못했던 부분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중국의 경우에도 보면 두 자릿수 성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다 이런 걸 인정하고 있고요. 중국 정책 당국도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할 거다 이런 예상들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성장률이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미국의 경우는 그 시퀘스터 문제가 이제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가 약발을 당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양적 완화의 어떤 중요성,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지표가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지만이 뭐 돈을 다시 걷어들이든지 할 텐데, 시장 일각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해서 시장이 양적 완화라는 것을 중앙은행이 추구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이퍼 인플레를 먼저 걱정하는 쪽도 있습니다. 돈을 잘못 풀다가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모든 거시경제 정책을 보면 이제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 정부도 어제 그 17조 원의 추경을 편성을 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정부 재정은 또 악화되는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버냉키 의장이 그래서 비용과 편익 분석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어떤 맥락인데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계속 이제 인플레 또 하이퍼 인플레 이런 걸 걱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 인플레 해제 최적이라고 하는 금 가격이 이렇게 폭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가격이 정점을 찍은 것이 양적 완화가 이제 본격화된 이후부터거든요.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그것이 이제 시장의 진정한 걱정이었다고 하면은 금 가격은 더 올랐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건데 실물의 가치가 이제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원자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게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광범위한 실물 가치의 하락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디플레이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화폐 중에서도 일드가 있는 화폐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국채가 되겠죠. 오히려 이제 일드가 발생하는 자산이 또 그것도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받고 있는 그런 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하고 이제 S&P 500 지수하고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려놓고 보면은 두 그래프가 이제 같이 쭉 올라가다가 3월에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으로 보면은 주식도 상승하고 채권 가격도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어떤 화폐로 표시될 수 있는 화폐의 수량으로 표시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다는 거고 금이나 원자재는 그걸 들고 있는 것 자체로는 아무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배당이 있고 채권은 이자가 나오는데 금이나 원자재는 들고 있어 봐야 아무런 뭘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플레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고 여기에 일들을 갖고 싶은 욕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은
원자재나 이런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경기 상승을,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또 에너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비정형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 주는 것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 어떤 경기 상승을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다. 최근에 또 금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뭐 음모론적인 시각도 좀 있어요. 네. 금이 인위적으로 떨어지고 또 상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이 뭐든지 간에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금이라든지 이런 실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다고 하는 거는 좋은 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연말 연초에 유행했던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은 자금이 불안하고 또 이런 그걸 반영해서 금이나 원자재 쪽으로 갔던 자금이 어떤 화폐 쪽으로, 그러니까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드라는 수익을 주는 화폐. 결국에는 돈이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은 떡고물이 좀 붙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붙으면은 또 다른 곳으로 점프를 하고 뛰어다니는, 이게 지금 나타나는 글로벌 자금 시장의 동향입니다. 원자재에 갔더니 재미가 없어서 다시 또 재미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수익을 쫓아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막대한 통화를 방출한다면은 결국엔 나중에는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도 성장을 동반한다면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디플레보다는 인플레가 오히려 낫다 이렇게도 합니다. 자,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는 과연 언제쯤이나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 양적 완화가 강화된 이후에 미국 소비자 물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2%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3월 물가도 2%대에 머물러 있고요. 또 연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지금 인플레를 걱정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도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08년 리만 사태 이전까지 보면은 이전에 미국 어떤 뭐 소비 형태가 일종의 뭐 소비 중독증 환자처럼 그렇게 했다가 이제 막 병원을 퇴원해서 저축을 늘리고 또 이제 체력을 비축하는 과정에 있는데, 버넝키 의장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체력을 보강하는 일종의 영양보조제 같은 처방인 거죠. 근데 지금 양적 완화를 걱정하는 분들은 이 영양보조제에 중독이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버넝키 의장의 생각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한테 보조제를 줘서 더 체력을 조금 몸무게도 늘어나고 지방도 쌓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버넝키 의장은 상황이 조금 불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양적 완화를 오히려 더 강화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미국 연준에서는 베이지북이 나옵니다. 과연 경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 우리 시장이 참 지켜보는 입장이 좀 안타까운데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랠리를 벌일 때는 못 따라가고 조정을 받을 때는 또 같이 조정을 받고 하는 게 좀 아쉬운데,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어떤 시장의 동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이제 계속 덜컹덜컹 거리면서 갈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외무역 기준도 굉장히 큰 그런 어떤 경제 체질을 갖고 있어서 어떤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추경을 하고 뭐 한국은행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하는 것도 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어쨌든 시간을 벌면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경제는 경제 체질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과거처럼 돈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일드가,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화폐 자산에 대한 증가가 커지고, 또 돈이 풀리면 인플레도 있어야 되고 리스크 선호 현상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꼭 강하지 않고, 예전만큼 강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강력한 정부, 단일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달러인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투자자들도 좀 이런 글로벌 경제 질적인 변화에 좀 맞춰보자라는 거죠. 과감하게 투자 영역을 좀 넓혀서 국내 시장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달러로 표시된
채권에 대한 투자를 좀 고민해 보신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사고를 해보시는 것이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것보다는 일들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대세를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돈도 같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원화라는 게 있고 각국마다 통화들이 다 다른데 그 돈의 값어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주는 쪽에 대한 투자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시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머니 인사이트 대한금융투자연구소의 정명수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